안녕하십니까. 배송사입니다. 분홍색 우산, 노란색 우산, 어떤 게더 마음에 드십니까? 열심히 디자인 해봤습니다. 어떤 우산을 들고 다니시겠습니까? 둘다좀 쪽팔려서 못 들고 다니겠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우산들이 왜 이렇게 그려졌는지 간단하게 문제 설명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공대 유형 문제고요. 이거는 이제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에서 이제 만든 문제인데, 이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제공된 우산의 이미지의 표면을 패턴 이미지를 적용하래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요거, 요거. 화면을 돌리겠습니다. 화면을 돌려서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자. 보기 좋죠? 자, 제공된 우산의 표면을 여기다가 요거를 입히래요. 그리고 디자인한 우산, 그렇게 디자인이 된 우산을 클립을 이용해서 리듬을 표현해라 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좀 너무 가식적이었는데, 아무튼 제공된 우산의 이미지 표면 여기겠죠? 여기? 여기? 뭐 안에다가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요거는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KU만 준게 아니라 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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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 이게 길게 이렇게 줬단 말이죠. 얘는 점이고, 얘는 선, 점이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선이 된 거죠, 선. 어떤 이런 선적인 이미지가 고정이 잘 돼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냥 KU만 이렇게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열 글자로 줬다라는 거는 뭔가 이게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죠? 어떤 패턴 이미지. 패턴이란 게 그거잖아요. 반복. 반복된 이미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 괜히 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제 입체입니다. 입체. 그죠? 얘는 평면이죠. 평면. 이 평면을 입체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입히는 건데, 여기다가 뭐 물론 리듬감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이 평면을 입체와 조화로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배우거든요. 의상이나 이제 리빙 디자인과 같은 데 가면 패턴 디자인도 하고, 이거를 매핑이라 그래서 그 쿠션이나 옷 같은 데다 이렇게 입히는 그런 수업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실제로 시제품을 뽑기 전에 그렇게 내가 그래픽 작업을 해서 보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들을 얘가 이제 이 학과에 와서 할수 있겠느냐, 이런 거를 이제 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나올 법한, 실제로도 의상 디자인과에서 이제 매핑이라는 단어를 주면서까지 문제를 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고 싶다, 이런 능력치가 있는지, 그래서 낸 문제인 것 같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체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클립을 이용해서 리듬을 표현하라고 했는데, 이 클립이 요거를 이제 친구들이 보통은 아예 잘 그려야지, 이거를 엄청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막 재질감 반짝거리고 이런 거막 표현 잘해야지 막 이런 거 되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얘네랑 막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려고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채색을 어떻게 해야 잘했는지 이런 거를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이게 사실은 점이거든요, 점. 제 눈에는 점으로 보이는데, 뭐, 길쭉하니까 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클립을 보면 요만하잖아요? 요만한, 큰 것도 있긴 한데, 보통 요만한 거막 이렇게 이어서 선으로 만들고 이런 걸 상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 객체의 어떤, 너무 이 강점을 살리려고 하는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듬을 표현하러 했는데, 리듬이 뭐죠? 반복이다. 반복. 리듬은 반복이다. 근데 반복에서 이제 변화가 있겠죠, 변화. 뭐, 톤으로 변화를 줄 수도 있고, 크기로도 변화를 줄수 있고, 색으로도 변화를 줄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봐봐요. 이게 리듬이거든요?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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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같은 간격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리듬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소리인데,
소리를 이제 시각화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이런 일정한 점이 반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클립이 반복이 될 수도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복이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리듬은 있어. 근데 이 리듬을 좀 더 재밌게 하려면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거 톤으로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리듬이 있지만 변화가 있는 리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크기가 시각적으로는 이게 더 리듬감이, 재밌는 리듬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죠? 색으로도, 지금은 연필이니까 표현 못하겠지만, 어떤 점진적인 색 변화 있잖아요. 빨주노, 조판암보.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뭐 리듬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 갖고 리듬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일단은 선을 만들어서 어떤 이런 격자, 격자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심장 박동 소리? 이런 거 어떤 리듬 아닐까요? 어떤 이것도 보면은 반복이지만 이 어떤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변화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삐삐 그 심장 박동 소리 그거를 좀 시각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선 톤 크기 색이라고 했는데 여기선 이제 높낮이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그림에 가져다가 그리면 이 높낮이가 있겠지만 크기 차이도 느껴지겠죠. 크기 차이, 크기 차이. 그렇게 해서 리듬감을 얘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리듬감이라고 하면 어떤 이런 곡선적인 이미지도 좀 떠오르지 않나요? 리듬 체조마 이런 거, 이거를 얘를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얘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클립 너무 많이 그리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리면 엄청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색연필로 강약조소만 그릴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이런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갖고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입체로 이렇게 입혀가지고. 근데 그럴 때는 얘를 가지고 이것처럼 KU를 막 이런 식으로 리듬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패턴의 크기 방향 자유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K를 이렇게, 여기 거꾸로,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요 길다라는 어떤 이미지, 선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좀 유지가 된 상태로, 그리고 여기에다가 입힐 때도 뭐 이거 형태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 삼각형의 형을 좀 살릴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K, U, K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K, U, K, U, K, U, K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겠죠. 리듬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게 다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디자인하고 얘로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이거 문제를 읽어보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건 한번 읽어봅시다. 패턴 자유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산의 표면의 질감은 투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투명. 근데 이거의 의도는 그 어떤 이 우산 안에 이 살이랑 이런 어떤 형태들의 어떤 구체적인 표현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좀 보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자유롭게 해라. 이제 요건 또 중요하죠. 색깔이 두 개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얘는 파란색, 얘는 무채색, 얘는 두 개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얘가 자유라는 건데, 아까 보셨다시피 노란색 아니면 핑크색으로 했다요, 그죠? 네? 핑크색, 노란색은 얘 보색조죠, 그죠? 보색조인데 이거를 그냥 파란색이라고 인식, 그러니까 이 정확한 이 색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파란색이라고 인식하고, 채도 높은 파랑을 살려주기 위해 핑크는 좀 죽은 채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경우는 얘가 조금 상대적으로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노랑이라고 하는 밝은 색으로 쓴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잘 보이기 위한 조형 원리를 사용하는 거죠. 대비를 살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컬러는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아 이게 너무 취향대로 이 뭐 예를 들어 녹색 배경에다가 얘를 하면 또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 좀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너무 강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투명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노란 우산이고 뒤에 파란 우산이 있어. 그럼 그 투명으로 비춰지는 그 질감은 초록색이 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1회 이상 표현해라. 아 이거 넘어갔다. 제공된 사물과 이미지 위의 형상은 표현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산 나왔으니까 야 물방울 그려도 돼 이러지 말라. 물방울 그리지 말고 물방울 그러니까 우산이니까 빗물은 자연스럽게 상상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걸로 뭔가를 이렇게 그려내는 걸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조여진 조형 요소들이 많은데 이걸로 나는 이런 능력치를 보고 싶은데 굳이 막 그런 거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기교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기교 부리지 말고 그냥 딱 문제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것만 철저하게 보여줘도 그릴 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니까 되게 바보 같은 말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있는데 물방울을 왜 그려? 그죠?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요 살 있죠, 살. 아, 그림에 얘가 선재긴 한데 제대로 된 선재가 없네? 라고 막 이거를 뽑아다가 막 이렇게 쓴다든가 살을 빼다 쓴다든가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그런 학원들이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뭐 얘를 막 찢어서 그린다거나 근데 이게 그러니까 찢는 게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 충분히 뭘 보고 싶어 하는지가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거? 뭐 이렇게 클립이 뭐 얘를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막 구멍 나고 막 구겨지고 막 그런 거 에이 좀 그렇다 그죠? 예, 그런 거 하지 마시라 라는 거고 뭐 언제 풀이 한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뭐 보고 싶어 하는지 충분히 알 것 같고 그죠? 어떻게 그려야 할지 리듬감 어떻게 표현할지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좀 봐야겠죠? 얘가 이제 접힐 수도 있고 말릴 수도 있고 이게 폈을 때 접혔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없는 조형을 좀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투명이고 하니까 톤 잡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톤을 잡을 수 있는 조형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얘를 말면 그래도 톤을 좀 잡기가 좀 편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좀 찾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채색을 보실 건데 쭉 지금 재생을 하겠습니다. 노란 우산 버전과 핑크 버전 우산이 있어요. 둘 다 어떤 풀어내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시점을 좀 다르게 한 거고 어딜 누르고 어딜 풀었느냐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죠. 색깔을 뭘 쓰냐에 따라서 그리고 걔가 빛을 어디서 받는지에 따라서도 그게 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솔직히 저가 학생이었으면 그냥 노랑파랑 했을 것 같아요. 노랑파랑. 그러니까 핑크는 제가 이제 너무 노랑파랑만 보여주니까 애들이 그거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예시를 또 딴 것도 든 거긴 한데 답정하긴 하죠. 사실 노랑파랑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핑크는 원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채도가 좀 낮아진 레드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색인 노랑파랑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냥 레드, 그냥 레드랑 블루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왜 노랑파랑을 하냐면 레드랑 블루는 둘 다 명도가 좀 낮죠. 상대적으로 한 3-4번 톤 정도 되기 때문에 노랑 블루가 자연스럽게 톤 대비도 나고 보색 대비도 나지 않아요? 둘 다 3원색 중에 하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노랑파랑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가 학생이라면 아무튼 뭐 색은 그랬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투명이라고 했는데 이 투명이라고 한 것도 사실 좀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투명을 좀 적극적으로 표현한 그림과 아닌 그림. 근데 여기서 또 약간 괴리가 또 오는 게 아 이게 핑크색으로 아니 핑크색이라 투명으로 그렸는데 아 또 요게 표면 위에 막 이렇게 패턴이 입혀지고 막 클립 올라가고 이러면 아 산만해질 것 같은데 또 근데 투명 표현해갖고 그 안에도 보여줘? 아 이러면 또 너무 복잡해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좀 괴리가 오긴 하는데 뭐 정답은 적당히가 맞지 않나. 적당히. 그러니까 투명을 너무 강조하면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산만해지고 그러니까 투명이 보이긴 보이되 너무 그게 주가 되진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가 되진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정도가 제일 적당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립 보시면 클립을 막 이렇게 엮어서 리듬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데
리듬감도 중요한데 사실 아까 말을 제가 못했던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우산이랑 같이 나왔잖아요. 그 우산과의 어떤 조화로움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클립은 어디에 이렇게 걸 수가 있고 물론 얘가 용도가 어떤 종이를 이렇게 고정시키는 문제긴 하, 뭐 그런 거긴 하지만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우산과 우산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산 이렇게 된 거를 두 개 해가지고 그 사이를 이렇게 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는 좀 억지스러우니까 그냥 좀 봤을 때 이제 고리의 어떤 역할로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산이 가지고 있는 이 손잡이의 이 지팡이 부분 거기를 좀 활용해서 건다던가 아니면 그 꼭다리 있죠 꼭다리 부분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걸어서 뭔가 연출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야겠죠? 그죠? 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설명했다시피 이게 점즈기 때문에 얘를 많이 쓰는 곳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이 쓰는 곳이. 그러니까 뭐 예시를 보시면 이쪽이 아무래도 표현해드리는 이쪽이 강조가 되고 이렇게 풀어나가지죠. 네. 그런 게 또 있기 때문에 점의 활용도 이게 점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이렇게 점을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표현하는 거 보시면 아무래도 클립이 작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젤을 잘 그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부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소재이기 때문에 젤을 막 이게 보통 막 이렇게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아, 세질감 클립 막 이러면은 바짝바짝바짝한 막 그런 거를 상상을 하는데 그런 게 잘 없다 그죠? 제시된 어떤 사진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우산은 우산대로 클립은 클립대로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같이 조화롭게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조화로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채색하는 어떤 팁을 좀 드리자면 우산 같은 경우는 이 살이나 이런 형태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클립도 여러 개가 이렇게 엉키면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채색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뭐랄까 이 색연필이나 이 터치 펜슬 이런 걸로 이렇게 좀 따져 미리 안 지워지는 걸로 안 지워지는 거 이렇게 수채화로 해도 안 지워지는 거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어둠의 양도 좀 측정을 해놓고 들어가면 이게 헷갈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정리도 미리 잘 되고 약간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좀 미리 정리를 처음에 하는 거 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턴 입히는 것도 사실 이거는 팁이라기보다는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런 종이 같은 것도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한쪽 눈 놓고 가만히 두 눈 다 뜨고 보면은 어려워요. 한쪽 눈 감고 이게 어떻게 말리는지 특히 이런 문제지가 있으니까 얘를 한번 이렇게 휘어보는 거예요. 내가 입히고자 하는 각도 맞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찰을. 그럼 되게 그죠? 화면상에서는 잘 보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화면상에 보이는 것처럼 보려면 한쪽 눈 감고 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질감이 없잖아요. KU는 그냥 잘 위로 바르면 되는데 이걸 되게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냥 이거 이렇게 말리는 형태 따라서 톤만 잘 잡아주면 크게 어렵지 않은데 너무 기만입니까? 그 형태만 맞춰서 잘 채워만 넣으면 되죠. 그쵸? 그리고 또 어려운 게 사실 딱히 없어요. 이게 투명이라는 것도 아 투명 또 이렇게 하면 또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좀 막 물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맑게 칠해야겠다. 맑게 투명하게. 근데 그것도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노란색 같은 경우는 애 자체가 밝은데 애 물을 타면은 너무 농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밝은 애인데 굳이 물을 타서 얘를 묽게 칠한다? 그건 이제 채도만 떨구는 일이고 그냥 원색 그대로 발라주고 아까 말씀드린 건 초록색 이런 걸 좀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색연필 어둠을 좀 이렇게 잡아가지고 형태를 좀 보여준다든가 그러면 되니까 아무튼 좀 채색의 팁은 뭐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유롭게 쭉 이어져 나오는 어떤 채색 과정 보시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바라지 않습니다. 댓글이라도 좀, 악플이라도 좀 달아주세요. 아무튼 저는 컨텐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